홍문화방송 연예 마경의 17 연재 평 설맞이 새해 인사 다정다감 매력발산 신성 재승인 2019.02 저명사 16 59 댓글 0 마경의 17 연재 0 설맞이 새해 인사 다정다감 매력발산 마경의 17 연재 0 설맞이 새해 인사 다정다감 매력발산 다인엔터 테인먼트 제공 배우 연재영이 민족의 대명 절설을 맞이해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. 다인엔터테인먼트는 4.10 식 SNS를 통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팬들에게 설 인사를 하는 연재영 위 모습이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. 큰 키와 훈훈한 비주얼로 남다른 한복 자태를 자랑한 연재영은 200일 9년 민족 고유의 명절설이 찾아왔다 며 설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덕담도 많이 나누고 정말 행복한 기억에 남는 연휴가 되길 바라겠다 고 인사하며 다정다감한 매력 을 발산했다. 연재영은 TVN 금요득 남아 막대먹은 영애씨 17에서 당돌 하고 거침없는 규한 이규한 위 어시스 턴트 재영 역을 맡아 자비리스케 릭터의 영앤니치 을 넘나들며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. 연재영은 이번에 막대먹은 영애씨 17에 합류하게 됐다. 제 역할은 교 한 선배님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이고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. 여러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. 고 당부한 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라며 밝게 웃었다. 웹드라마 단지 너무 지루해 설을 통해 이름을 알린 연재영은 웹드라마 빙상의 신 매번 이별하지 만 우린 다시 사랑한다 OCN 드라마 작은 신이 아이들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. 최근에는 KBS 드라마 댐포걸즈에서 시은 박세환 분 위 첫사랑 서울오빠 태선과 MBC드 라마 붉은 달 푸른 해의 연쇄살인 전담수사팀의 정보담당 권찬욱으로 출연의 존재감을 뽐내며 기대주로서 급부상하고 있다. 한편 연재영이 출연하는 막대먹은 영애씨 17은 오는 2월 8일 오후 11시 첫 방송된다. 저작 권자 저작권 금강일보무단 전재미제 배포금지 재생 버튼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채널 카카오 톡 플러스 친구 신성재달은